처음에 이 대본을 읽었을 때, 정말 만화책 읽는 것처럼 되게 술술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, 대본 처음 읽을 때부터 강무연이라는 캐릭터에 약간 빙의를 했던 것 같아요. 여자로서. 그러다 보니까, 와, 이 드라마는 정말 남자 주인공이 진짜 중요하다. 이 드라마는.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매력이 살지 않으면 이 드라마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, 솔직히. 이 남자가 매력이 있고, 이 남자에게 열광을 해야지만 이 드라마는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송중기 씨가 그 어려운 걸 해내셨고, 또 너무 매력 있게 연기를 해주셨고, 또 제가 봐도 설레일 정도로 그렇게 멋진 유시진 데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,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, 대박 드라마가 탄생한 것 같아요. 네, 태양의 후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송은 2개월 조금 넘게 했지만, 저희는 거의 1년 넘게 이 작품에 매달렸었는데요. 저희 말고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스태프분들, 감독님, 그리고 작가님들, 그분들도 지금 너무 많이 행복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인데요. 모두들 다, 태양의 후예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고요. 또